제가 맨 처음 작은 개미를 키우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는 왜 큰 개미는 싫어하고 소형 개미를 좋아하게 됐는가? 라고 하면 말이지요. 이 큰 개미들은 배가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연료통 용량이 아주 빵빵하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의 연료통이 크면 클수록 좋은 점은 먹이를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 있지요. 이게 왜 장점이자 단점이냐면 말이죠. 평소 많이 먹기로 따지면 어딜 따지냐는 돼지와 아주 유사한 저도 보통 사람의 식사량을 아득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만 과식은 돈이 아깝다며 비염이란 맛도 모른다며 적게 먹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런 제가 개미 사육자로서는 말이죠. 키우는 개미들에게만큼은 넉넉히 먹고 남기라는 인심을 부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큰 태용종 개미들은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을 무시하고 넉넉히 먹여놓으면 이렇게 구석에 토해두거나 많은 배설물을 쌉니다. 이걸 보면 이제 입문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개미 좀 키우고 왕국 건설이나 하고 싶었는데 개미 배설물이나 치워줘야 하면 이건 나중에 감당 안 된다. 감당 안 된다! 하시잖아요. 우리가 꿈꾸던 왕국 건설 타이쿤은 이런 것이 아니야. 거짓된 개미 사육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고작 이런 것 때문에 대용종 개미를 싫어하신다고요? 하신다면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싸는 것이 제가 대용종 사육에 정이 떨어졌던 이유지요. 나는 어지르지 않았는데 더럽게 키운다고 오해를 받으면 억울하다. 우리 소형종들 보세요. 작고 귀엽게 먹이를 먹고 아주 깨끗하게 살아 아무튼 진개미들 사육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더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만들고 아주 지네집 안방이 따로 없지요. 야외에서 살던 녀석들이라 안방이 화장실인지 화장실이 안방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렇게 팬통 같은 플라스틱 사육장에 키울 때에는 사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개미의 배설물은 액체이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 바닥에 흡수되지 못해 눈에 잘 띄어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닥이 석고였다면 흡수돼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눈에 안 띄었으면 깨끗하다고 느꼈을 테니 냅둘레 사육법. 아무튼 거짓된 평화 속에서 진개미 세팅들이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지들이 여긴 화장실이야. 여기에 있을 거야. 한다면 개미들 심신의 안정을 위해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누구도 더럽다며 오지 않는 지들만의 공간. 단무지를 뺀 김밥을 먹기 좋은 맛집이니까요. 아무튼 저번에 보셨던 이렇게 알을 많이 버렸던 녀석들. 이 녀석들 중에서 유독 섞이지 못하던 녀석을 강제로 분리했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알도 잘 뭉쳐놓고 아주 평화롭습니다. 남은 녀석들의 사육장은 아무래도 여러 여왕개미가 살아가니까 금방 더러워지는 모습입니다만 이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지요.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더러워지거나 곰팡이 같은 것이 생기겠다 싶으면 이사시키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아셔야 하는 게 우리가 팬통 사육장에서 개미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 좋은 집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렴하고 적당한 크기니까 써준다. 그래서 제게는 신여왕 시절에 보관하고 일개미가 나온다면 이사시켜야 하는 생명의 요람 정도랄까요? 아무튼 이렇게 집을 더럽게 만들며 안정을 찾은 듯한 작은 개미들을 관찰하며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